네, 떡이랍니다. 이번에 30년 전통 신라 식당에 왔거든요. 일단 여전히 웨이팅이 많네요. 일단 웨이팅 하면서 이제 85원 받았습니다. 요거 선택해서 다 포함되어 있네 여기는.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먹을지? 이거 먹을까? 낙지볶음이 제일 무난하지. 낙지볶음으로 유명하니까.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. 골프한 낙지, 양, 뭐 부서순 두부. 신라 식당 손님은 받아서 한쪽으로 U자형으로 주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. 요거 요게 유명하잖아. 여기. 아 여전히 괜찮네. 괜찮어. 이건 몇 개 조절 없나? 그냥 그냥 그 가맹점이 전주점이랑 월성점이랑 범어점이 생겼네요. 야 전주점도 생겼어. 여기가 본점이야? 여기 본점이지. 오. 한일점도 3월 15일 날 오픈한다고 하네요. 오픈했는가 보네. 원래 이게 없었는데, 원래 여기만 있었는데, 이제 맛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맹점 모집을 하시네. 일단 현미 맛 보네. 여기 김가루랑 김치.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뭐지? 모르겠다. 나 봄나물. 뭐 말린 거? 뭐 이런 거 그냥. 먹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엄청 크다. 크네. 근데 그게. 어, 크네. 역시 맛있겠네. 너도 처음 먹었거든. 몸집보다 큰 거야. 몸집보다 많다. 크다. 그냥 먹어보자. 와, 크다. 오, 길다. 몸집이 기네. 주문 꺼내. 이렇게 커가지고 매력 있는 것 같다. 자, 우리 일단 이거 먹어보자. 그냥 먹어보자. 이야, 도시도시하네요. 고기 아주 섹시 있고. 맛있네. 맛있어. 양념이 있고 진한 거. 너무 맛있는데? 응. 이거 고추 떡볶이. 뭔가. 앞에 두근두근. 낙지가 맛있네. 맛있네. 조금 싱싱하네. 낙지가 싱싱하네. 양념은 특별한 거 같은데. 떡볶이처럼. 일단 당면도 있네. 아, 당면 맛있겠네. 그 안에 떡볶이도 있더라. 아, 떡볶이 있다. 야, 당면 있는 게 진짜 좀 신기하네. 당면에 떡볶이. 그리고 밥은 반은 덜어가지고 볶아먹어 보시고 반은 그냥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야 두 가지 맛을 드고 있어요. 잘 되겠다. 잘 끓이니까 잘 되지. 소스가 엄청 많이 있어서 없네. 입에 먹기도 없네. 부족하지가 않네. 여기 소스도 많이 없으니까. 소스가 진짜 많습니다. 아, 비벼 먹을 수 있겠구나. 이제 또 처음엔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맵네. 보통 시간 지나면 없잖아. 엄청 양.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국물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안 쫄고 그대로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해놨네. 야, 밥 더 넣어야겠다. 매워, 매워. 엄청 매워. 야, 엄청 마였는데도 여기 양념이 많아가지고. 익었다. 일단 먹다가 보니까요, 처음에 안 매울 줄 알았거든요. 와, 계속 매워, 계속. 와, 계속 올라가요. 약간 참기름 넣고 비비고 싶지 않나? 아, 맵네, 매워. 맵습니다. 일단은 당면은 못 먹겠어요. 와 너무 매워가지고 막 올라왔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아, 전통 신라 식당 현재적으로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일단 저는 엄청 매웠습니다. 아, 처음에는 안 매운 줄 알았는데 제가 맵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매웠어요. 시 파는 데랑 맛은 조금 비슷했어요. 그 오봉집이랑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